이경신 메리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41절 말씀부터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41절 말씀,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You will have sons and daughters, but you will not keep them because they will go into captivity. Captivity 하면은 감금, 억류, 포로 그런 뜻이 됩니다. 명사 captivity. 42절 말씀,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Swarms of locusts will take over all your trees and the crops of your land. 땅에 있는 그 소산, crops of your land. All your trees, 모든 나무들, swarms 하면은 명사로서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충의 그런 떼, 무리, 벌떼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swarms of locusts, 메뚜기 떼가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토지와 그 토지의 소산물과 나무, 그 나무에 있는 그 열매들이 있지요. 그 열매들도 모두 다 곤충들이 먹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43절,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The Aryan who lives among you will rise above you higher and higher, but you will sink lower and lower. 이방인들이 같이 사는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점점 뛰어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Higher and higher, 너 위에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you will be sink, 가라앉게 되는데 lower and lower, 계속해서 이렇게 가라앉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 길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온전히 축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가 계속됩니다. 44절 말씀,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He will lend to you, but you will not lend to him. He will be the head, but you will be the tail. The head, the tail. 서로 상반되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모든 사람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나는 빌려주지를 못하고 그 사람에게부터 나는 돈을 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꼬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탑이 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정말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된다면은 꼬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All these curses will come upon you. They will pursue you and overtake you until you are destroyed. Because you did not obey the Lord your God and observe the commands and decrees He gave you. They will pursue 하면은 동사로서 추구하다, 밀고 나가다, 어떤 일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나가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will pursue you and overtake 당신을 그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버린다는 것이지요. All these curses will come upon you. 이 모든 그런 저주들이
당신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였습니다. Because you did not obey the Lord your God and observe the commands and decrees He gave you. Observe, 관찰하다, 동사로서 주시하다, 무엇을 보고 알다, 목격하다, 그런 뜻입니다. God and observe the commands and decrees.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들을 온전히 항상 관찰하고 주시하고 그것을 목격하고 항상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떠날 때에는 이 모든 저주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말 대단한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저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